어느 쪽인지만 대략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회사 이름은 얘기하지 않고 그냥. 항상 저 여기 엔터 쪽이니까 엔터 하나 하고. 네, 엔터는 어려워요. 엔터는 행사가 줄어들었잖아요. 지금 그렇죠? 중국도 못 가고 일본도 못 가고 유럽도 못 가고 극장도 안 가고. 극장도 맞아요. 또 하나는 건설 이제. 건설 이제. 그래도 아, 이거 저는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대한민국 모든 개미 투자자들과의 의리입니다. 그걸 꼭 알아주세요. 아, 네. 자꾸 의리 의리 하는데 계속 듣다 보니까 저는 의리입니다. 을 뭐 이렇게. 의리니까. 근데 반대로 이 사태 때문에 좀 수혜를 입은 좀 어떤 그런 산업 분야도 있나요? 잘 되어가고 있다고 얘기하기보다는 좀 주목을 많이 받게 되는 분야들이 있는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제약 분야 아니면 VR, AI 같은 4차 산업혁명 관련된 그런 거 이런 거 되게 관심을 많이 받게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이커머스 쪽 네. 안 그래도 아마존이 이번에 사태 때문에 사람들이 온라인으로 물품들을 많이 구매하기 때문에 새로운 직원 10만 명 뽑고 있대요. 네, 10만 명. 보통 이탈리아에서 이렇게 이탈리아어로 돼 있는 책 구매하면 3주, 한 달 정도 걸리는데 저번 주에 책 한 권 샀는데 어제 왔대. 오늘 어제 왔대. 이번에는 일주일 동안. 아마 직원 많이 뽑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신기하다. 진짜 이런 얘기 많이 얘기하면서 제가 생각하는 거는 자본주의가 좋은 점이 나오는 거예요. 자본주의가 좋은 점이 나오는 거예요. 일단 이 상황을 통해서 인간의 요구 완전히 뒤집은 막 바뀐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자영업자들이 아 인간이 이렇게 새로운 거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바로 생산하면은 이득을 볼 수 있겠다 해가지고 오히려 우리가 이 새로운 세상, 이 새로운 상황에 필요한 물품 바로 나오기 때문에 저는 좋은 점이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위기를 악용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남들 죽고 있는데 남들 그렇죠. 좀 더 편하게 살 수 있고 극복할 수 있고 도와주는 거는 변하게 사느냐 안 사느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변하게 사느냐 안 사느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그 혹시나 설마 뭐 미국 사람에 대한 선입견이 부각될까 봐 싶은 말씀이 있는데요. 그 좋은 점도 있지만 부의 분배가 골고루 잘 돼 있을 때는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지금은 부의 분배가 잘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자금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 전화위복을 하기 굉장히 힘들어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직 자본을 많이 얻어가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이 위기를 통해서 조금 부가 재분배가 돼가지고 같이 배들이 같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